신라 십성 대사님의 법을 이어받는 기도문.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어떤 법을 구하기 위해서 현실의 어려움을 구하기 위해서 동서양의 많은 영적인 스승과 많은 성인들의 기도문을 탐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노력한 만큼 뭔가 기적적으로 현실을 바꾸는 경험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 어른들은 아마도 신묘한 도력들을 갖추고 계시고 아주 오래전에 그런 역사의 인물이 아니라 그 법계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손을 잡도록 항상 기다려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기도문은 신라시대에 십성으로 불리는 어른들의 도력과 신묘한 힘을 오늘날에 내려서 현실의 어려움, 영적인 고난, 사업의 성취, 금전의 성취, 집안의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잘 풀리도록 기도문을 최선을 다해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예 만사 형통 주옵시고 해공대
사람 치료하고 염촉 대사 힘피 나는 이제
대사하인 피난은 희족으로 바른 법을 주옵시고 해숙대사하신 통사자 신묘하여 제자 보호하옵시고 안함화상 불위겁고 공중나는 신통으로 도읍시고 위상대사 섬묘낭자 해룡으로 보호하여 주옵시고 교훈대사 청궁자유 왕래 도려 구고군난하옵시고 사파대사 연화장의 출입법령 전도하여 주옵시고 원효대사 금빛칼과 세지팡 만사형통 주옵시고 해공대사 승조 신통으로 소원 성취 주옵시고 자장율사 서해용왕 수마하노를 천손 가슴도 소서 신라금당 십성대사 현실에서 하늘 자손 상병자 치료 법력으로 아픈 사람 치료하고 염촉대사 힘피나는 희적으로 바른 법을 주옵시고 해숙대사 신통사자 신묘하여 제자 보호하옵시고 한암화상 불위겁고 공중나는 신통으로 상대사 선묘낭자 해룡으로 보호하여 주옵시고 교훈대사 천궁자유 왕래 도려 구고군난하옵시고 사파대사 연화장의 출입법력 전도하여 주옵시고 원효대사 금빛칼과 쇠지팡이 만사형통 주옵시고 해공대사 승조신 신통으로 소원 성취 주옵시고 자장율사 서해용왕 천손 가슴덕 소서 신라금당 십성대사 현실에서 하늘 자손 도우소서 아도화성 병자 치료 법력으로 아픈 사람 치료하고 염촉대사 흰피나는 희족으로 바른 법을 해숙대사 신통사자 신묘하여 제자 보호하옵시고 안암화상 불위겁고 공중나는 신통으로 도우시고 의상대사 섬묘낭자 해룡으로 보호하여 주옵시고 교훈대사 청궁자유 왕래 도려 하옵시고 사파대사 연화장의 출입법령 전도하여 주옵시고 원효대사 금빛칼과 세지 방이 만사형통 주옵시고 해공대사 승조후신 신통으로 소원 성취 주옵시고 자장율사 서해용 수마노를 천손 가슴 넣으소서 신라금당 십성대사 현실에서 하늘 자손 도우소서 아도화상 병자치
용왕 수만우를 전손 가슴 도 의소
현실에서 하늘 자손 도우소서. 아도 화상 병자 치료 번역으로 아픈 사람 치료 염쪽 대사 흰피 나는 이적으로 바른 법을 주옵시. 예수흑 대사 신통 사자 신묘하여 제자 보호하옵시고 아남 화상 물리 걷고 공중 나는 신통으로 도우시 의상 대사 선묘 낭자 해룡으로 보호하여 주옵시 교훈 대사 신통사자 신묘하여 제자 보호
신
Oh.
치료하고 영촉대사 힘피나는 희적으로 바른법을 주옵시고 해수국대사 신통사자 심묘하여 제자 보호하옵시고 아남화상 물위 걷고 공중나는 신통으로 도옵시고 의상대사 선유낭자와 해룡으로 보호하여 주옵시고 대사 천궁 자유 왕래 도력 구고군한 하옵시고 사파대사 현화정의 출입 법력 천도하여 주옵시고 원효대사 금빛 칼과 새 지팡이 만사형통 주옵시고 대사 숭조후신 신통으로 소원 성취 주옵시고 자장율사 서해용왕 수만호를 천손 가슴 넣으소서 신라 십성 대사님은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고 조사전에 그려져 있는 그림도 아니고 실제로 천계에 또 불보살계에 계시면서 우리를 각자 개개인도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도 지켜주고 계십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신들이 강제로 개입을 할 수 없는 우주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먼저 도와주십시오 라고 청해야 불보살도 신도 대사님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해도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앞길을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대사님들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대사님들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대사님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진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그분들에게 믿음으로 던질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기이한 사업, 금전, 현실의 어려움, 인간관계, 부부관계, 가족관계, 금전의 어려움, 영적인 고난,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도와주실 수 있다 하십니다.